예, 아, 오늘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인 등반가 3명이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three killed in avalanche in Washington's Cascade Mountains. 워싱턴 캐스케이드 산맥의 눈사태로 3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 올랐던 한인 등반가 3명이 현지 시간 19일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아, 숨진 사람들은 모두 뉴욕 한인산악회 소속이었는데요. 원래 시애틀 한인산악회 3명과 함께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2600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0m쯤 올랐을 때 폭설과 강풍을 만났고 눈사태로 거대한 얼음이 이들을 덮치면서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동상에 걸렸다가 이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명은 골절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다가 동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LA에 있는 저희 홍의정 특파원이 당시 함께 산에 올랐지만 하루 먼저 내려왔던 시애틀 등반대장을 만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날 제가 이제 그 구분 능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바람이 거의 뭐 블리자드급으로 상당히 심하게 불었었고 한인 교포 역사상 가장 큰 산악 사고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50대,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재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이 기상이 좋지 않아서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 부디 수습이 되길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움직이는 열차 위로 올라탑니다. 아이고. 이 성공하자 몸을 날려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도 하는데요. 움직이는 지하철 위에서 뭐 수영하는 포즈도 지금 막 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화예요? 뭐예요 이거? 슈퍼히어로인가요? 이게 뭐랍니까 정말로? 아, 엄청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 지하철 위에 사람이 지금 하나, 보이죠? 다섯, 여섯, 수십 명이 막 올라타 있어요. 산돌이 아닌데요? 지금 저러면 떨어지면 어쩌려고 지금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지금 무서워가지고 손에 땀이 나요. 저도 지금 손에 땀이 났어요. 아, 이런 걸 지하철 서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로 인해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열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인데 10대들 사고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뉴욕에서만 1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는데 소셜미디어가 불러일으키는 트렌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야, 지하철 서핑 뭐 예전에 저희가 그 틱톡에서 숨 참기 챌린지 때문에 뭐 10대 일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유행이라지만 소셜미디어 이런 챌린지 네. 위험한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식이 있다면 저런 짓을 할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네. 전문가들은 SNS에서 유명인이 되기 위한 이런 시도가 화근이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덴버대 한 심리학과 교수는 조회수를 올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점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회수에 목숨 이렇게까지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2일은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었습니다. 다케시마. 참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불경한 단어입니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는 명칭이죠. 대체 언제까지 우리 땅 가지고 우리 자기 거라고 우길 셈인지 참 어이가 없는데 더욱 황당하게도 이런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자, 접시 위에 카레가 담겨 있습니다. 카레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게 느낌이 쎄한 것이 반감이 세게 듭니다. 네. 밥을 뭉쳐서 우리나라 독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위에 떡하니 또 일장기도 꽂아놨고요. 아이고. 발상부터 좀 황당한 밥상이네요. 네, 일본 시마네현이 선보인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가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건데요. 지난 2021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서 선보였다가 논란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또 나타났어요. 아, 시마네현청에 있는 지하식당에서 이틀 동안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다하다 먹는 걸로까지 이게 어쩜 저러죠. 예, 그러니까 뭐 독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먹겠다라는 뭐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황당한 카레를 만든 시마네현은 원래 독도 기념품을 만든 업자에게 개발비 절반을 지원하는 등 이 관제 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으려는 이 꼼수일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우리는 뭐 몰라서 하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화났는데 독도 본 떠서 카레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될 리가 없잖아요. 독도 모양으로 밥 쌓고 3D 프린터 기술까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괜히 헛된 고생하지 마시고 음식은 아까우니까 일단 싹 다 드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독도의 날이 있습니다. 네. 10월 25일. 야, 역시 또 잘 아시네요. 10월 25일입니다. 자, 쓸데없는 다케시마의 날 말고 진짜 우리 독도의 날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피자를 시켰나 보네요. 주택 현관으로 한 여성이 피자 상자를 잔뜩 들고 걸어오는데요. 근데 약간 좀 휘청휘청 하시는가 싶더니 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고꾸라지고 맙니다.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배달원 올해로 연세가 72살이나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아, 근데 좀 배달이 쉽지 않거든요. 체력 소모도 크고요. 그렇죠. 이 배달 젊은 사람이 해도 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잘 버티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날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 참 마음이 안쓰럽고 좀 그렇습니다. 뭐 일하시는 어르신 저는 뭐 그 자체는 참 좋다고 보지만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생활고 때문에 일하시게 되는 건 참 씁쓸합니다. 아, 피자를 주문한 이 집 식구들도 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나머지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할머니의 사연을 올려서 은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호의를 보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무려 3억 원이 넘는 거액이 모여서 할머니는 와. 배달일에서 은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화위복처럼 배달일 하다가 다친 날 기적을 만나셨네요. 예, 좋은 일이죠. 할머니를 도운 시민들은 피자집을 찾아가서 할머니의 마지막 출근날도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편하고 건강하게 펼쳐질 할머니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